준호는 10에 21. 뭐 배웠어요? 10에 20. 이런 거야? 10에 21. 뭐 배웠냐고. 뭐 어떤 거야? 이것이 무엇이? 이것이 학을 먹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네 것이냐 먹고 맞으면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 내 거 아니다 그러고. 네. 그렇죠. 어떤 학용품의 주인이 상대방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확인받는 질문에 대해서 맞으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Is this your pencil? Or your pencil? 아니, 어가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소리였지. 네. 펜슬 어떻게 써요? 펜슬은 P-E-N 그리고 C-I-R. C-I-R? 아니, R 말고 L. R하고 L하고 글자 이름 헷갈리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this는 무슨 뜻이고 that은 무슨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뭐다 이런 얘기한대요. It요. this의 뜻은? 이것이요. 이것.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네, 수고했습니다. that은 무슨 뜻? 멀리에 있는 한 개. 예,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저것이니까. 됐습니까? 둘 다 뭐 어떤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 this. 느낌상 멀리 있는 느낌, that인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한 개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it. it은 무슨 뜻이다? 그것.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것. 이것들도 가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저것들도 갈 수 없고 얘들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 했는데요. 이것들은 또 기억 안 나죠? 응. these라니까요. these. 그 다음에 저것들은 those? those. 아, those. these, those. 이것들, these, 저것들, those. 얘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라 했죠. 엄마야? 데이라 했죠. 왜? 얘 뜻은 그것들, 그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럿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에서는 한 개냐 여러 개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우리는 뭐를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붙이면 여럿이 되는데 얘들은 아예 단어를 다른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것 this, 이것들 this, 저것 that, 저것들 those. 그래서 그것 it, 그것들 데이. 됐습니까? 이걸 왜 하느냐? 대답에 뭐가 나와요? 대답하는 말에 디즈. 아, 디즈가 나옵니까? 이트. 그렇죠. 그래서 내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 네 생일 때 말? 펜슬. 이게 생겼죠. It is my pencil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 펜슬은 그것은 나의 연필. 아이 연필이다. 오케이.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죠?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뭐가 있는데 이다와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에요? 이다. 그것은 마이 펜슬 이다. 이다죠. 내 연필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네 거냐 묻고 내 거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비슷한 표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의 잔이? Is this your ruler? 그렇죠. Is this your ruler? ruler 쓰는 법? L. 아, L이 아니라 L 아니에요. 그 R U 그리고 R E R. 아니 R이야. 그 중간 R이 아니야. L. 헤이, R하고 L이 글자 이름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헤이, 스펠링은 잘했습니다. 둘 다 를 중간에 소리 내는 방법은 정반대예요. L은 소리 혀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어. R은 거꾸로 혀가 목구멍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혀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요. 맞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 봤을 때는 리을이지만 정반대 리을이에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게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그렇죠. Yes, it is my ruler. 맞습니까? 그것은 내잖아. Yes, it is my ruler.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거 네 풀이니? Is this
your glue? 그렇죠. Your glue는 어떻게 써요? GLUE. 그렇죠. Is this your glu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is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대답할 때 it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참 아니죠 이번에. 참 네. 아니라서 뭐라 그래요? No, it isn't. 그렇죠. No, it isn't. Isn't? Not. Not 여기 벌써 있는데요. Not 또 넣을까요? My glue. No, it isn't my glue. Isn't는 뭐 해주는 말? Isn't is not. Is not. 아이고, is not. 그렇습니까? It is my glue는 무슨 뜻이었지만 아, it is my 그것은 나의 풀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내 풀 아니다 하고 싶으니까 it is not my glue. 그렇습니까? 네. Okay. It is not my glue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느냐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야 되고 it's not my glue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줄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it isn't my glue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잘했고요. 여기 나오지 않은 단어가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지우개 배웠네요. 지우개 소리는 뭐고? Eraser. Eraser. 뜻은 아니 잠수 E A S E A S L L 아, L 아니야 R R, R. E 아니 그 R을 지웠어. R을 이제 지워? 잠깐만요. R을 지웠다. 그다음에 E 뒤에 R이요. 이렇게? 네. 자 E는 E나 E가 되니까 E 된다시피 E전데 E전나 E전데 E전 E전데 이런 소리 나지 않나요? Eraser, eraser. E 뒤에 어려. 네. 이거잖아요. 네. 됐습니까? 네. Eraser 틀리셨고요. 공책도 배웠네요. 공책은 notebook. Notebook 어떻게 써요? N O T E B O O K.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eraser 하나만 틀렸네요. 잘했습니다. 네. 틀린 거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잘했습니다.